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잡고 자 클럽이 내려와서 왼쪽 골반 쓰고 그렇지 그러면 왼쪽 체중이 왼쪽 골반이 열렸기 때문에 팔이 여기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임팩트가 되고 치고 자 도테이션 들어 그렇지 이런 폼이 나와야 돼요. 지금 KPG 소속 프로 강민구 프로라고 하고요. 회전을 해줄 때 내가 몸 돌 때는 항상 이제 팔이 같이 하나 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소리가 나고 왼쪽으로 소리가 나야 돼. 연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몸을 다스리고 연습을 해서 다듬고 골프는 힘이 아니고 요령인 거야. 요령 요령이야. 근데 만약에 팔로 치게 되면 허리가 안 나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0년 넘게 JDS 스포츠 클럽에서 이제 레슨 담당하고 있는 담당 프로 헤드 프로 강민구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몸이 열리기 때문에 팔도 더 써야 돼. 릴리스도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릴리스? 손이 그렇지. 손이 또 풀어주라는 거죠. 아무래도 골프가 뭐 대중화 됐다고 하지만 골프는 아직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치는 운동이라서 아직까지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운동이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분들이 다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골프를 빨리 접하는 거는 물론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긴 하겠지만 실내에서 어느 정도 배워서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배워서 실외로 나오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고 치시는 게 그러니까 골프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이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 초보 때는 스윙도 익혀야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초보 때는 체계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윙을 윤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넓은 데 가서 쳐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프가 아직도 레슨비나 그런 게 아직까지는 뭐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더 동결하게 뭐 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초보의 입장이나 이제 레슨을 받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실외나 그런 데 가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실내에서 어느 정도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가 완성이 됐으면 그때 나와서 실내에서 배워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저렴하게 배우시는 것도 좋은데 저렴하게 좀 어느 정도 좀 배우시더라도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스피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공을 딱 치면 공이 멀리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가르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진도가 나을 거고 어떻게 가르치면 더 빨리 갈 건가 그거는 이제 판단이 빨리 돼요. 이게 몸에서 전달이 되는 게 골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막 머리 써서 뭐 나중에 좀 잘 치면 머리 써도 되는데 몸에 일단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입을 시켜야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몸에서 맞춰가는 거지. 이거를 막 예를 들어 뭐 처음 오셨는데 풀스윙부터 하라 그러면 몸이 아직 입력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는 골프라는 운동이 차근차근 올라가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우리가 뭐 10계단이라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걸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과한 거죠. 내가 일주일 뭐 2주 만에 또 필드 나가야 돼. 초보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엔 골프라는 거는 계속 연마를 하는 거죠. 내가 몸을 다스리고 연습을 해서 다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안 된 부분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골프라는 운동은 그냥 잠깐 하고 말 거면은 나는 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하는 게 빨리 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는다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이 운동신경이 진짜 좋으신다든가 나는 당장 뭐 다쳐야 돼 그러면은 그만큼 돼야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연습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프로님 우리가 아시는 프로님들도 연습 벌레가 많아요. 하루에 막 1000개씩 쳐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쳐야 된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어느 정도 빨리 성장을 시키고 빨리 보내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의 몸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안 돼도 좀 잘 되게끔 유도시켜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몸이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클럽이 올라갔을 때 공을 치고 몸을 회전. 근데 이게 골프라는 운동이 사람마다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골프고 한번 쳐봤는데 재미를 느낀 사람들은 재밌는 거야. 근데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상업적으로 하려고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계속 해주는 게 맞죠. 골프는 힘이 아니고 요령인 거예요. 요령. 와. 요령이야. 근데 만약에 팔로 치게 되면 거리가 안 나가요.
골프라는 운동이 몸에서 기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몸이 안 따라가는데 나는 딴 사람 치는 것부터 저렇게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은 늘 수가 없어요. 몸에 맞게끔 가는 게 맞는데 그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딱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맞춰서 우리는 다 알려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조금 우리가 가리키는 게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물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연습 더 하세요, 뭐 뭐가 잘못됐어요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골프라는 운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좀 세월이 흘러야 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듯이 나이를 한두 살, 두 살, 뭐 10살, 뭐 20살, 30대에 뭐 나이가 뭐 20대, 30대, 40대가 올라가듯이 연륜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쌓여야지만 골프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골프라는 운동이 맨날 잘할 수는 없어요.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맨날 잘하면은 저희도 뭐 가리키는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도 더 잘하려고 하면은 더 그 돈을 웃돈을 주고 더 배우려고 하겠죠. 더 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근데 일반적인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누가 자꾸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런 걸 아는 거죠. 얘기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초보자들은 누가 옆에서 주입을 시켜줘야 그렇게 주입식으로 이제 교육이 되는 거니까 항상 어드레스는 하고 클럽이 내려왔을 때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클럽이 올라가고 회전 몸이 같이 돌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봐왔고 골프라는 운동이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 뭐 키 좀 크고 잘생기고 볼 좀 친다고 하면은 다 프로 행사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골프 배우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뭐 지금의 10만 원이랑 30년 전 10만 원이랑은 값어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골프라는 운동이 사람들이 이제 그 10만 원 갖고 레슨을 받으려고 오면은 프로한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프로한테 배우다가 만약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잘 치는 아마추어 분들이 와서 그립이 잘못됐네 한마디 또 던지고 가요. 그러면 그 그립 따라 또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면 프로가 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장님께서 뭐 잘 치는 분들 같은데 뭐 알려주고 갔어요. 그러면 프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고객이고 내가 열심히 알려줘서 이분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듣게끔 내가 이제 놔둬버리면 나만의 또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저도 여기 JD 스포츠 클럽 골프장 있으면서 회원하고 한 두 번인가 싸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멱살 잡고 나한테 욕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뭐 친하면 눈치껏 이렇게 하고 프로가 있으니까 프로한테 배워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참 좋은데 본인이 공을 좀 칠 줄 알고 본인이 좀 가르칠 줄 안다고 해갖고 여러 사람한테 레슨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게 아마 터진 거죠. 스트레스 쌓인 게 내가 딱 풀어버렸어요. 풀어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르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 사업장인데 본인이 뭐 포즈 친다는 회원이 와서 딴 사람 레슨을 해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저희도 직업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고 자존감이 센데 골프는 자존심이 세야지만 공 잘 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골프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나를 자꾸 삭히고 또 삭히고 해야지 골프를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몰라. 누가 한마디 던져주면 그거 띡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요. 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이쁘장이 생기고 여자가 좀 이쁘시고 막 그러면 남자들이 자꾸 파리가 꼬입니다. 왜 꼬일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남자는 어떻게 해보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해서 뭐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을 사람이 있고 근데 딱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직업이라 생각하면은 저희는 거기서 중재를 해야 돼. 우리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한테는 프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초보자들이 공을 치다 보면은 그 옆에 주위는 사람들이 뭐 공 잘 치는 사람들 와갖고 뭐 레슨을 해주다 보면은 그게 자꾸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 싶으면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못 보내지만 직원을 통해서 환불해 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는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다른데 골프장도 그럴 거예요. 좀 반반하게 공 치고 반반하게 뭐 이쁘고 잘생기고 뭐 다 좋은데 어느 정도는 이게
본인이 매너인데, 본인이니까 골프는 매너 게임인데 초보자들은 다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 프로인데 어느 뭐 친다고 해갖고 뭐 아마추어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저희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진짜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진짜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또 프로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좋게 얘기하려고 해요. 자, 잡고 있어봐요. 백스윙 올라와 보자. 그렇지, 올라가요. 올라갔죠? 자, 하나 또 내리고 힘 빼고 있어요. 자, 둘, 힘 빼고 있어, 둘. 이렇게. 오케이?